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컬렉션스 카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을 한 목,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숫자들을 이제 통계를 내는 그런 함수인 것이죠. 물론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특정한 리스트 파일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A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면은 이제 카운터를 해서 플러스 2를 시키는 이런 형태들로 이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인데, 이 카운터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우리가 알아서 항목들을 기준을 정하고 그걸 키 밸류 형식으로 우리한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좀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후에 뒤쪽에서는 엑셀 파일로 우리가 가상 그 페이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게 될 건데,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데이터들을 다 넣습니다. 10가지의 이제 데이터고요.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바로 에이지 기준이 조금 더 통계 내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이 수들 했을 때 지금 구분되는 것이 뭐 25살 정도, 뭐 30살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10개 데이터 중에서 25살 기준으로 몇 명이 있냐, 30살 기준으로 몇 명이 있냐, 또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 더큰 기준으로 얘가 출력을 합니다. 그게 카운터가 기본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값도 이렇게 보면은 카운터라고 해서 25살이 4명, 30살이 3명, 35살이 3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 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다른 거를 지정하지 않아도 그냥 카운터 그걸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것들은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age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나이 정보들을 이제 추출하게 될 건데, 데이터에서 이제 d라고 하는 것들을 옵션을 가져올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age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배열로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35, 30, 25, 35 요거를 순서대로 쭉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그냥 입히셔 가지고 프린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정자를 할 거냐,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져올 것이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된다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에서 정보들을 가져오는 사례들을 좀 보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커라고 하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 요것들을 이제 두 개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커 함수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페이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보안 쪽에서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로 데이터를 좀 만들고 싶어요. 뭐 100개, 200개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고, 그런 것들 만들 때 실제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이커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상 네트워크, 그 가상 데이터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페이커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할 겁니다. 한국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게 될 거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리스트로 저장을 할 건데, 위에서 다 만든 다음에 넣으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한 줄로 쓰는 방식들을 많이 좀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로 우리가 100개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언하지 않은 거고, 아무튼 100개 데이터 레인지를 그냥 포고 문으로 돌리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랜덤 언더바 인트, 이게 한마디로 레니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인트형 형식으로 최소 20, 그 다음에 최대 80, 이게 나이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는 우리가 페이크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랜덤 값들로 만들었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카운터를 여러분들 했을 때 뭔가 이제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겠죠? 100개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100개를 만드시면, 500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임 이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만든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샘플로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샘플로 저장이 되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만들어집니다. 중복되는 이름들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으로 그 사이에 돌리기 때문에 중복된 것들이 두세 개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데이터를
판다스를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냥 딱요 구문을 딱 외우시면 되겠죠? 요걸 항상 쓰니까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판다스 이용하면 편하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데이터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들을 이제 카운터를 입혀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나이대별로 개수들을 세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페이크하고 그다음에 엑셀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67살이 6, 21살이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좀 비슷하게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것도 좀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로또 같은 거 그렇죠. 예, 로또 같은 거 번호 같은 경우도 랜덤 값으로 해가지고 이 카운터들이 몇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셀 때도 이런 함수들을 좀 사용하면은 이제까지 뭐 몇천 개, 예, 몇천 개 횟수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 랜덤 값으로 이런 것 통계를 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 것을 라이브러리를 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웹 크롤링을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데이터 정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단어들을 이제 추출하는데 그 단어들의 그 비율 빈출이라고 하는가요? 예, 그래서 출현하는 그 빈도 출현하는 개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도 우리가 요 카운터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eedpasser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feedpasser도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다루는 그런 함수들로 몇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아, 카운터라는 것이 여기서 사용하는구나. 그 다음에 후에는 이제 웹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IP 기준으로 뭔가 카운터들을 통계를 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테투스 코드, 상태 코드를 이제 카운터를 내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할때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드파서를 이용해서 RSS 서비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본 예제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외국 예제입니다. 외국 예제인데 요것을 이제 그냥 그대로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시면은 어떤 정보냐? 바로 요렇게 이제 RSS 피드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RS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들을 제공할 때 그걸 등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뉴스레터처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요것도 형식들이 이제 정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이제 보안뉴스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얘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어 데이터를 나중에 가져올 거고, 이거는 외국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카운터를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외국 RSS 서비스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 파스를 이용해서 파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URL 정보들을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JSON 파일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사 탈 건데 타이틀 정보하고 이제 서머리 정보들을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TQDM이라고 있는데 TQD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서 좀 배우셨죠? 어떤 진행파들. 진행바가 어느 정도 그 진행이 되는가를 그냥 여기다가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일부러 속도를 좀 늦추면서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결과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진행바들 이렇게 쭉 나오죠? 요거요. 요거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진행한 거다. 이거를 쓰지 않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예, 지우셔가지고 그냥 피드 엔트리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예, 가져오시면 되고, 만약 진행바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립이라는 것을 0.1 정도 뒀는데, 이거는 임포트 타임을 주시합니다. 그래야 타임에 슬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하셨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타이틀 정보하고 서머리 정보들을 피드 엔트리스라고 하는 정보 안에서 저희가 하나씩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어펜드를 해가지고 여기 타이틀하고 여기 리스트 방식으로 저희가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죠. 우리가 카운터에서 그 텍스트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스플릿 한 거죠. 그래서 텍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하고 서머리 정보들을 이제 조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더한 거죠. 더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스플릿을 통해 가지고 단어들을 하나씩 이제 쪼개는 거죠. 단어지 하나씩 다 쪼갠 다음에 그거를 카운터를 통해 가지고 통계를 내립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 출연을 하냐, 요것들을 하고 그 중에서 10개의 데이터들만 저희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most underbar common이라고 하는 요것을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결과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좀 의미를 보시라고 제가 이제 사례로 하나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A라고 하는 단어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인, 이런 것들이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나 어떤 단어들의 그런 빈출이나 그런 것, 빈도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머신러닝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최근에는 이제 GPT, 그런 언어적인 생성 AI,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자연어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불필요한 그런 단어들 같은 것, 특히 이런 것들, 단어들은 다 제외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함수로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요. 그 카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얼마나 출연하는가 이것들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도 잘 되냐 이렇게 주석 처리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SS 피드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웹 크롤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드 형식의 그런 URL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외신, 보안, 한다, 미국, 그다음에 기반. 여기서도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런 식의 불필요한 것들이 나중에 또 제거를 하시면 돼요. 예,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 함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collections counter라고 하는 요 라이버리, 요것들을 사용하면서 이 counter라고 하는 함수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